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 기업가 오근택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록을 통해서 제 삶을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연봉 이제 2천만 원이 안 되던 직장인에서 네. 현재는 연매출 20억의 오, 회사를 와.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간한 슈퍼리치 부자들의 3분에는 그제 삶을 변화시킨 기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실버 태그 맞아요? 네, 실버 태그?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저희는 이제 기계 관련 회사인데요. 네. 이제 기계가 보통 은색깔로 그쵸.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옷에 달려있는 택처럼 네. 이제 은색의 이제 명품 택을 달아준다는 의미로 저희는 인더스트리 브랜더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산업, 기계, 산업 기계나 이런 거에 네. 이제 브랜딩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 현재는 저희 자체적인 브랜드를 2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미스터 조각기랑 네. 로보티코라는 2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저희의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런 좋은 기계 상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많은데, 네. 이런 서비스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이 업계에서 아.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저희의 강점을 다른 좋은 제품을 가진 기계를 가진 회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런 기계를 더잘 소비자에게 브랜드로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기계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매출 2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몇년 되신 거예요, 이거 하신 지? 지금 사업한 지는 7년 7년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7년 동안 이게 그냥 꾸준히 올라가서 20억이 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바닥이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면 잘된 건가요? 처음에 이제 저는 회사 생활을 3년 정도 하면서 4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나와서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창업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창업 지원도 받고 제가 개발하려던 제품이 이제 개발만 잘 되면 이제 대박 나겠다,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막 개발을 했는데, 딱 사업한 지 1년 반이 지나니까 제가 모았던 돈이 다 날아가고 그때 이제 한번 바닥을 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진짜 운이 좋게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2017년부터 지금 한 5년 동안은 꾸준히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만 29세 맞아요? 네,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29세입니다. 뭐만 29세 나이로 지금 연매출 20억의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끌고 계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회사를 이제 운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제가 그 전에 7년 정도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마음, 그 중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10년 동안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저의 생각들, 저의 마음들, 그리고 이제 회사의 미래를 또 계속 기록을 하고, 그런 기록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저 자신을 돌아와 봤고요. 그래서 그런 중심을 지키면서 그런 업다운이 많이 없는 그런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고, 잘 됐던 시기도 있었는데, 힘든 시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기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때는 그래도 좀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만들어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키고 중용을 지키는 그렇게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록이라고 하셨잖아요. 뭘 기록하신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뭐, 할 일들도 기록을 하고, 그냥,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기록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나오는 것들을 계속 기록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록들을. 근데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방식이 생겼고, 그래서 저만의 그런 목표를 기록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을 기록하는 방법, 그런 기록들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혹시 기록의 내용들이 좀몇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처음과 지금과 좀 바뀐 게 있나요?
지금은 좀 더 네. 심플해지고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오, 처음에는 네. 기록을 그냥 많이 하고 네. 진짜 빠짐없이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빡빡하게 기록을 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을 해두고 네네. 그리고 그 기록을 더 잘 활용을 하고 네, 심플하게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더 삶에 잘 필요한 부분을만 네. 기록해서 잘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일단 어떤 걸까요? 그 전에도 계속 기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당신의 목표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그 질문에 1초 만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작가님 혹시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일단 10만 유튜브입니다. 10만 유튜브. 네. 이렇게 딱 명확하면 저는 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렇게 목표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네.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아니면 1초 만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개, 20개 목표가 있어도 네네. 그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무의미한 목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단 세 가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목표로 가기 위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 기업을 운영하시니까 네. 매출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 20억 매출은 언제 이제 목표를 처음 세우셨어요? 처음에는 10억 매출 목표를 세웠고요. 네네.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네네. 그때 연매출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 그때 이제 10억을 꿈꾸셨군요. 네 그때 네. 연매출 10억이라는 네. 목표를 적었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가족이나 이렇게 네. 지인들이 왔을 때 네. 제가 10억을 한다고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을 많이 네.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 목표를 분명히 세웠고 책상 앞에 붙여놨고 그래서 그 목표가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와. 그 회사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 봐요. 급여도 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예전에 짐 캐리가 백지 수표를 적고 자기 지갑에 넣은 그걸 매일 들여다봤다는 네. 그거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다시 보게 됐고 저도 다시 분명한 목표를 좀 세우자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상황은 이제 연매출이 3천만 원. 매출이 3천만 원이면 네. 수익은 뭐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일반 그럼 직장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못 벌었던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지하 2층에 30평 공장에서 있었고요. 네네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은 딱 두 분 있었습니다. 네.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계약직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그 연매출 10억 그리고 지하 공장을 탈출하는 거 그리고 좋은 동료 10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네네네. 그 당시에 목표를 기록해두기도 하고 네. 노트에 이제 그 시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미지로 해서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적혀있는 목표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받고 이렇게 이미지로 해놓은 목표는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봤었고요. 근데 단순히 그 목표만 들여다본 건 아니고 그 목표를 네.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모아놓은 4천만 원 다 날리고 사기도 당하면서 몇천만 원 또 날리기도 네, 하고요. 네. 근데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서 500만 원을 빌려서 급여를 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목표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목표 세 가지 연매출 10억, 지하공장 탈출, 그리고 좋은 동료 10명을 만드는 네. 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어떤 걸 할 때 그 관련된 목표를 세 가지씩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만 세 가지였나요? 이 당시에는 세 가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는 뭐 다섯 개, 열 개도 계속 세워봤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네. 좀 세 가지 목표를 세웠을 때 네네. 가장 저 스스로도 분명했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들을 네. 그냥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세 가지 목표만 계속 세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 분명한 목표를 가졌을 때 세웠을 네. 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체? 우선 목표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세우지만 되게 네. 추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지도 다들 네. 명확하게 그리지 못하고 네. 그러면서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분명한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 적고 기록하고 계속 네. 생각하다 보면 네. 제가 지금 해야 될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그 목표를 하기 위한 가기 위한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그 목표가 제 삶에 들어와 있는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 써주신 표현 중에서 목표를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가져와야 한다. 네네. 원래 목표는 근데 미래에 두는 게 아닌가요? 아, 그렇죠. 목표를 이제 미래 이제 지향적으로 미래의 네. 목표점을 세워놔야 되지만 그 목표를 이미 이제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을 보면 네네. 걸음걸이가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그쵸, 그쵸. 이미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데 그쵸. 그 여유로운 걸음걸이는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표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를 내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갖고 있지 않은 거에 집중을 하면 또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목표는 이루어질 거고 그 목표는 이미 내가 갖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 목표를 계속 현재로 가져오면 이 목표는 어느 순간 제 삶에 이제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표를 세우지만 그 목표가 목표로 끝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현실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처럼 그걸 진짜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뭐 실천법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네. 우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네. 이제 목표를 많이 상상하라, 네네. 이제 생생하게 그려라라는 그쵸,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보통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린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표를 갖고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꾸준히 그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거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 기록을 계속 했었고요. 이제 매일 제 삶을 기록하고 제가 한 일을 기록하고 그 한 일을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네네. 그 목표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딱 있어서 네. 이 방법을 하면 됩니다는 아니고요. 네. 제 생각에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로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계속 내딛다 보면 이게 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목표가 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하루하루 해야 하는 그 리스트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100% 다 이루셨나요, 매일매일? 그렇진 않죠. 네, 저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러진 않는데 네. 만약에 그게 틀어지더라도 네. 제가 갖고 있는 그 루틴이나 리스트가 있다면 뭐 하루 이틀 틀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네.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좀 일이 바빠서 틀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그 루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정해놓은 것들을 하나를 성공하면 그 날은 성공한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하루를 일주일 중에 처음에는 3일을 만들다가 그 5일을 만들고 7일을 만드는 주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매일 쌓이고 매주가 쌓이면 이제 더 매일 성장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작가님 생각하기에 목표 달성을 그 방해하는 네.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에 가장 힘들 때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당시에 저희 회사에 이렇게 방문한 지인이나 가족들이 네. 제가 되겠어? 라는 생각을 그쵸. 가졌다고 네,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짐 캐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네. 제 목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 목표가 될 거라고 믿었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제 1층에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네. 저런 공장 되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골목골목 돌아가면서 제가 가고 싶은 공장을 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그 목표가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이 그 목표를 믿지 않으면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먼저 그 목표를 믿고 내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표를 정하면은 이제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목표를 뭐 남들한테 얘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걔네 얘기해서 나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목표를 말하는 게 좋은지 사실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은 이제 목표를 선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책에서.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든가요, 그거는? 일단 그 저는 목표를 선언할 때, 네. 그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냥 저만의 방법이고 뭐 네. 100%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이제 저만의 방법은 네. 저는 큰 목표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저를 신뢰하고 저를 그냥 무한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 목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중에 회사를 매각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제가 어떤 회사를 그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올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 큰 목표를 말하지는 않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작은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살을 빼겠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나는 헬스장을 갈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주변에 이제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네. 일단 그 사람은 제 목표를 알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스스로만 생각하는 내적 요인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라도 달성해야 되는 외적 요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이 목표를 할까 말까 고민했을 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 수 있고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목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바꿀 수 없는 목표,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목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야기를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적었지만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네. 저는 막연하게 한 40살 정도 돼서 네. 내가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책을 써야지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항상 목표에는 책 집필, 책 출간이라는 목표가 적혀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뭐 활동을 하는 곳에서 제 목표를 적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 목표를 적은 거를 우연히 출판사 대표님이 보시고 책을 써보자라고 네.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네. 왔던 기회였고 네.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었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꾸준히 적었던 목표고 또 주변에서도 진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충분히 책 적을 수 있다라고 응원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 스스로의 그런 두려움이나 불신보다는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책을 또 출간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그런 기회들도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의식을 변화시켜야 뭔가 목표 달성이 되는 건가요? 무의식 변화에 대한 것들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우선 네. 저도 처음에는 무의식을 막 공부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목표를 계속 들여다보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저 스스로에게 저 내면에 분명한 목표로 세워져 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도 네네. 그런 생각을 하거나 뭐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 네, 그게 꿈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시기에 잠자는 그 시간 동안도 저희의 그 무의식은 움직이고 있는 네. 거라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잠들기 전에 기록을 하고 잠이 든다면 그 목표가 머릿속에서 계속 남아 있겠죠. 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 자다가도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의식을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무의식 속에 제 목표를 계속 새겨놓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그 무의식이라는 게 계속 그 목표를 내가 못 이룰 것 같다라는 것을 아 나도 할 수 있어로 바꾸는 작업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스스로 확신이 계속 생기기 위해서 네네. 목표를 분명하게 하다 보면 그런 못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많이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뀌어야지만 이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도 뭐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바뀐다면 목표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감사 문장 세 가지로 잠재의식을 움직일 수 있다고 이것도 앞에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저는 감사를 기록하는 게 뭔가 특별한 걸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저자 강연을 할 때도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PPT를 최종 수정해서 들고 가는데 네. 그때 항상 수정하는 페이지가 감사한 거 세 가지를 수정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어제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거기에 적히는 것 보면 뭐 아침에 눈을 뜰 때 굉장히 기분 좋게 눈을 뜬 것 그리고 뭐 전날에 먹고 싶은 음식을 시켜서 먹은 것
이런 것들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좀 더 가진 것에 감사, 가진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음식을 시켜먹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시켜먹을 네.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감사한 것들을 계속 적다 보면 결국 내가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더 확신을 하게 되고 네.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더 무의식이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인간이 본능적으로 뭔가 풍족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떤 목표 달성이나 어떤 바라는 게 있었을 때 뭔가 그 달성된 모습보다는 그 부족한 내 상황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 네.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네. 보통 기분 좋거나 행복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걱정이나 뭐 네. 고민 이런 거. 보통은 네. 걱정이 많이 떠오르고 네. 네. 두려움이 몰려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감정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꼬리를 물고 그쵸, 꼬리를 그쵸. 물고 그러다 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이 이제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걱정이 현실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도 있고 미래에 전혀 일어나지도 않는 그쵸. 일을 네.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부터 생존이라는 본능을 갖고 살아왔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뭔가 소리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남아있다고 많은 진화심리학 그 책에도 적혀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의식적으로 계속 감사로 바꾸거나 이제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나 이런 두려움 아니면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원래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다시 긍정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가 네. 3배나 더 빠르다고 3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전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로도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일반적으로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계속 긍정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줄어드는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몇 달 전에 차 사고가 한번 났는데 옆에서 차량이 사고 나 있는 걸 보다가 제가 모르고 앞에 차를 가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네. 처음에 진짜 한 1초 정도 아, 왜 이랬지? 라는 그쵸, 생각이 그쵸.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좀 저 스스로는 그쵸. 되게 웃겼어요. 그쵸.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봤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아 내가 일단 뒤에서 부딪혔으니까 이거는 네. 내가 잘못한 거네. 그리고 앞에 있는 차들에는 사람이 타고 있을 거니까 일단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일단 그렇게 세게 부딪히진 않아서 네. 처리하면 될 일이고 네. 또 저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구나. 그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니까 네. 뭔가 짜증이 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네. 보험사에 전화를 하고 그냥 처리를 하고 다시 운전을 해서 회사로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차 사고를 난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평소에도 긍정과 감사를 계속 했던 습관들이 네. 남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게 짜증이 나죠. 화가 나고.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그렇게 평온하게 다시 회사로 갔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그 이제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보니까 이제 꿈의 비전 보드를 만드는 건가요? 아무래도 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떠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게 있으면 더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뭐 그냥 사진만 봐도 예전에 네. 여행 갔던 사진만 들여다봐도 그쵸. 그 사진을 봤을 때 네.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그 사진이 단순히 그 모습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을 다 담고 있고 네. 그 상황을 제가 스스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전보드라는 거를 만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그려놓으면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잠깐만 보더라도 그 모습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표를 더 생생하게 아무래도 볼 수 있겠죠. 이미지화 되어 그쵸.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매번 목표를 기록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기록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이미지화 해두면 그 모습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모습과 100% 완벽한 모습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네네. 그래도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꿈의 비전 보드를 이제 만약에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그냥 네. 그 그림놀이 하듯이 원하는 사진을 저는 출력해서 그냥 붙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인터넷만 찾아도 네네. 많은 이미지들이 있고 그쵸, 그쵸. 저는 예전에는 그런 책이나 이런 잡지 이런 데를 통해서 찾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이미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모습과 가장 비슷한 네. 그런 모습들을 그냥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그냥 구글로 검색만 해도 내가 원하는 장면들이 다 있고 네. 또 유튜브만 찾아봐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뭐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비전 보드는 뭘로 만드신 거예요? 뭐 어떤 어디다 붙이신 거예요? 사진. 저는 지금은 액자로도 걸려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메인 생각을 정리하는 스케치북 같은 노트가 네, 있는데 네. 그 노트 앞장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는 이제 보통 생각 정리를 할 때 하는데 네. 그 노트를 이제 책상 앞에 펴두면 매일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제 단 3분의 의지로 하루를 바꾸실 수 있다고 네. 이건 뭐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하루를? 책에 네. 이제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3 되게 많이 세 가지 목표 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3분이라는 시간도 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그쵸, 수 되게 있어요. 짧죠. 네. 네.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짧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3분이라는 시간에 내 손에 스마트폰이 들여져 있으면 네. 이 시간은 진짜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유튜브로 네. 그냥 쇼츠 몇 개 보면 그냥 그쵸. 사라지는 시간이죠. 그쵸. 근데 그 제 손에 저는 보통 이제 손에 펜이나 책이나 노트가 들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펜을 통해서 3분 동안 글을 계속 적다 보면 꽤 많은 글을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뭘 했는지 태스크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3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분이라는 시간이 딱 3분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3분 동안 뭔가를 하다 보면 이게 네.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3분이라는 눈앞에 있는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활용한다면 그게 쌓이고 쌓인다면 질 좋은 하루가 쌓이고 그러면 일주일 한 달 이게 1년이 됐을 때는 삶이 변화하고 그 목표가 가까워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3분 동안 뭐 좀 어떤 거 하시나요? 보통 3분 저는 딱 3분을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네네. 이제 그런 짜투리 시간들이 있을 네네. 때 보통은 이제 노트를 제가 들고 다니다 보니까 노트에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때 네. 계속 생각으로만 남겨두는 걸 아니라 이게 이걸 기록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기록을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면 머릿속에만 그냥 맴돌던 네. 약간 추상적인 생각들이 글로써 정리되고 그 글을 읽었을 때 제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네.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정리를 하는데 요즘은 많이 그 짧은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하루를 이제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저희 집에 가면 네. 예전에 적었던 다이어리들이 있는데 네. 뭐 5년 전, 막 6년 전에 썼던 다이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펼치면 네. 그날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걸 했는지를 볼 수 있고 네. 좀 떠올릴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하루하루가 매일 쌓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성장해올 수 있었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하루를 뭔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쭉 써버리면 네. 그 하루에 뭔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네. 하루가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그래서 저는 매일 진짜 한 글자라도 적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할 일들을 기록하고 네. 그냥 생각들이 제가 했던 생각들 중에 좀 이 생각은 기억에 남기고 싶다.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들을 기록해 두고요. 그러면 그날 펼쳤을 때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록한 거를 보고 돌아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보면 한 일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일은 많아 보이는데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한 게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 네. 좀 더 시간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쌓였을 때 어제보다 아니면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시나 봐요. 네,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네. 네, 제 루틴을 하거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럼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루틴을 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새벽 4시 반에서 5시 정도에 일어나고요. 네네. 물론 틀어질 때도 있긴 하지만 그쵸. 네. 네. 보통은 그때 일어나서 네. 주로 하는 거는 이제 독서와 운동은 거의 필수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조금 회사 일찍 출근해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좀 생각해야 되는 업무들, 네. 집중해야 되는 업무들을 많이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자잘한 루틴들을 아침에 하는 것들도 있는데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기록하고 그런 루틴들을 정해놓고 매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새벽 시간을 이게 사실 미라클 모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라클 모닝이 뭐 이제 좋다 나쁘다 뭐 얘기도 사실 많고 의견 대립도 있는데 사실 뭐 이거를 뭐 저녁 시간 때 해도 되는 거고 근데 굳이 그거를 아침 시간 그 이제 새벽 시간에 좀 땡겨서 네.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저녁 시간을 저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네네. 아무래도 뭔가 하루 종일 에너지를 쓰고 저녁에 무언가를 다시 하려고 하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제 일을 하려고 카페를 가도 네. 카페에서 뭐 유튜브 한두 시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알람 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나서 이제 책상에 딱 앉으면 그 의지를 갖고 일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앉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네. 이 모습을 제가 그냥 의식하게 되면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일어났는데 잠을 참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하면 진짜 한두 시간을 낭비할 거를 그냥 한 3분, 5분 보다 보면 이제 접게 되고 그쵸. 다시 원래 일로 좀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시간에 다들 잠을 자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는 늦게까지도 잠 안 자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많죠. 새벽은 4시에서 한 7시까지는 연락 오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통은 저는 이제 아예 먼 곳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굳이 스마트폰을 더 신경을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집중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록 중에서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이 있다고 이건 이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책을 적으면서 네. 제가 이런 기록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행운을 부르는 네. 세 가지 기록이었고 네. 그 행운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은 첫 번째는 긍정을 기록하는 거고요. 긍정. 네. 두 번째는 감사를 기록하는 것. 네. 세 번째는 내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은 부분을 기록하는 네. 겁니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긍정은 자신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네. 문장들을 많이 적는 편이고요. 네. 감사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삶에서 감사한 일들 아니면 그냥 제가 느꼈을 때 네. 그냥 좋았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감사로 기록을 했을 때 그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를 물어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그쵸. 하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나 다른 비결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했더라도 다시 사업에
재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내가 그때 진짜 운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역할을 다른 역할로 전환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운이 왔을 때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 내 삶의 그런 행운을 좀 불러와주는 기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이 행운을 부르는 기록 관련해서 실제 작가님이 이제 뭐 적은 기록일까? 뭐 예시 하나 있을까요? 그냥 최근에 네.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제 실패를 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실패를 줄여나가는 네. 과정을 밟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을 먼저 한 선배들, 사업을 저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서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성공한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조언들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좋은 멘토들이라고 하죠. 사업적으로 제가 물어보거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멘토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기 힘든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네.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좀 중심을 계속 지키고 실패를 이제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조금 실패를 아니면 작게 줄여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했던 게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세 가지 기록은 어떤 것들인가요? 제 책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네.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예, 아무래도 예. 채널 자체도 성장에 네.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세 가지 분명한 목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네, 네.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정하는 네. 것 그리고 그 세 가지 분명한 목표가 3년 후에 네. 목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하루에 세 번씩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 가지 분명한 목표는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네. 목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물어봤을 때 내 목표는 이거야 라고 대답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년 후는 이제 1년 후를 생각을 하면 보통 내 현재의 가치인 목표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이니까 이 정도 목표가 나한테 적당하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런 목표들을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5년, 10년 후 목표를 세우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목표들이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들이 되게 멋진 목표긴 하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쵸. 아니면 너무 먼 시간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는 목표 그냥 딱 기록만 해두고 사라지는 목표로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3년 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범위고 그냥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해주면서 또 자신의 현재에 갇히지 않게 해주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분명한 세 가지 목표를 기록해 둔다면 그 목표를 기반해서 이제 2년 후, 1년 후 목표를 세웠을 때 이 1년 후 목표는 단순히 1년 뒤의 목표가 아니라 이 3년을 가기 위한 1년 후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기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하루에 세 번씩 기록하는 거는 그 전에 잠재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잠들기 전에 목표를 기록했을 때 그게 내 속에 남아있는 것 네. 그리고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눈을 떴을 때 그때 또 목표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목표를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내 목표를 한번 뭐 1분 30초만 들여서 세 가지 목표를 기록을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아니면 하고 있는 공부나 하고 있는 뭔가 활동이 단순히 지금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목표를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분명한 목표를 기록하고 그 목표가 3년 후의 목표고 그리고 그거를 매일 세 번씩 기록을 하면 목표가 더 분명해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세웠던 그 목표 사례가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 3년 뒤에 목표가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아, 예. 하는 좋은 그쵸. 사람을 만나서 예. 결혼하는 게 첫 번째 네. 목표고 네. 두 번째는 회사의 연매출을 100억 이상으로 올려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엑싯을 하는 계획 그리고 네. 세 번째는 100명의 리더를 육성하는 것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네. 성공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고 미래에 있는 것 같지만 그쵸.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네. 하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하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공을 부르는 거는 미래에 있는 성공을 끌어오는 그런 개념인데 내 지금 매일매일을 성공하는 하루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 할 일, 오늘 딱 세 가지 할 일만 끝내더라도 네. 중요한 일이라면 그 하루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거든요. 사실 세 가지도 완벽하게 이루기는 어렵죠. 저는 쉽지 않다고 어렵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핵심 할 일을 기록하고 네. 그거를 실천하면 일단 그 하루는 성공적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루를 보통 세 개로 나눠서 네.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새벽 시간. 네. 이제 제가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시간에는 좀 저에 집중을 하는 네.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네. 좀 저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내는 이제 9-to-6 네. 업무를 하는 시간이죠. 네. 그 시간에는 저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네. 회사에 있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이제 적어놓은 핵심 할 일 세 가지를 달성하는 그런 시간들로 많이 보내고요. 네. 마지막은 이제 퇴근 후에 네. 남아있는 시간인데 네. 보통 잠들기 전까지도 뭐 최소 5시간? 이야. 요즘은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막 새벽에도 주무시다 보니까 그쵸, 예. 그러면 뭐 6시간, 7시간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시간 중에 절반만 활용해도 두세 시간씩을 매일 성장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래서 네. 그 시간에도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필요한 만남을 가진다거나 그런 근데 이제 좀 낭비하는 시간으로는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세 개로 쪼개서 산다면 네. 남들보다 세 배 더 생산성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그 새벽 시간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제가 그 전에 작은 루틴들이 많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 루틴들을 하는데 뭐 실제로 3분이 넘어가는 루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뭐 타이핑하기도 하고 목표를 네. 기록하기도 하고 네. 가벼운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는데 그런 3분 루틴들을 뭐 여러 개를 두고 그거를 매일매일 아침에 하다 보면 이 작은 행동들이 삶을 이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루를 더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하루가 또 성공적인 하루가 되는 거죠. 네. 단순히 열심히 산다고만 해서 그 하루가 성공적인 하루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 열심히 살았을 때 그 하루가 굉장히 기분 좋고 네. 굉장히 행복하게 끝나야지 막 인상 쓰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하루가 끝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는 성공적인 하루라고 말할 그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렇게 세 가지 할 일을 기록하고 네. 그걸 실행하고 하루를 세 가지로 쪼개서 살고 그리고 아침에 기분 좋은 루틴을 통해서 긍정적인 아침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저는 성공을 부르는 세 가지 기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기록하는 걸 좋아하셨나요? 요즘 MBT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이제 J거든요. 네. 아무래도 J이다 보니까 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할 일들을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꼼꼼히 구체적으로 하진 않고 일단은 네. 뭐 한자라도 적어보자라고 생각하고 네.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썼던 다이어리들을 보면 그렇게 네. 막 의미 있는 게 많이 적혀 있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또 기록에 대한 책들을 또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록 방법들을 삶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 기록이 정말 삶에 필요한 거구나를 깨달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록을 본격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놓친 부분들이나 이런 게 없도록 네네. 도와주고 네. 또 할 일들을 또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기록을 했던 건 아니고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기록들이 제 삶에 그냥 녹아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펜을 들고 계속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로 또 많이 기록을 네, 하잖아요. 그쵸, 그쵸. 스마트폰이나 네, 기록을 하는데 저도 뭐 에버노트나 원노트나 뭐 이제 그냥 일반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기록들을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그 방식이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그 전에도 제 이제 집에 가면 다이어리들이 꽂혀 있고 가끔 네. 그걸 꺼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막 의식적으로 꺼내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을 고르다가 이게 네. 있었네 해서 보고 그냥 펼쳐보고 싶으면 펼쳐보고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에 기록한 거는 내가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계속 변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적었다가 다른 곳에 적었다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정보가 분산돼서 나중에는 찾을 수 없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그쪽으로 갔다가도 결국 다시 손으로 기록하는 그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펜을 들고 기록을 하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이고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제 기록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기록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기록을 하게 되면 네. 우선 기록을 하게 되면 네. 이 종이가 흰색자 종이가 있을 때 이 네. 펜을 들고 기록을 하면 네. 어쨌든 그 흰 종이에 뭔가 새로운 선이 그려지잖아요. 그쵸. 글자가 그려지고 네. 그게 저는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 창조의 과정인데 네. 그 과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네. 그 자신의 삶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라는 도구가 네. 굉장히 좋은 아웃풋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 생각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네. 특히 책을 읽으면서도 기록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거를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배우는 것들이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두 배, 세 배 더 큰 효과를 삶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빠르게 아니면 더 자신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네. 그 성장에 대한 네, 그렇죠.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다 책을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독서에도 많이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네. 저도 굉장히 독서를 즐기고 독서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또 저희 회사에서도 독서 문화를 만들려고 네.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주 책을 읽는 시간도 있고 매달 한 권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독서는 전 대표적인 인풋형의 성장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생각, 저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내 안에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도구죠. 근데 성장이라는 거는 단순히 인풋만 했을 때 크게 일어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그래서 네. 책을 계속 읽는다고 뭔가 삶이 바뀌진 않고 그쵸. 이 책에 읽은 것들을 실행을 했을 그쵸. 때 네. 삶이 변화하고 이 책이 진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도구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실행이라는 걸 하기에 가장 가벼우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저는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냥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내가 떠올린 생각을 기록하는 것 그것도 저는 단순히 인풋만 하는 성장이 아니라 아웃풋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 생각들을 기록해두고 네. 그것들을 한 번 더 두 번 생각하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저자의 책이 아니라 제 책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인풋을 하는 성장에서 네. 아웃풋에 기록을 도구를 추가를 한다면 성장이 더 빨리 일어나고 삶이 더 빨리 변하고 그렇게 하면 원하는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풋과 아웃풋을 함께하는 그런 성장의 시간들을 네. 가지면서 삶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